키는 거예요. 뭘 다 시키려고 그래. 미리 키고 가는 거예요. 깜빡이는 미리 켜야 뒤에 차가 알지. 그죠? 자, 왼쪽 보면서 돌려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번엔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혼자 해보세요. 합격하라 봅시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오늘 붙으십시오. 이게 돌발이에요. 그렇죠, 돌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발이 나온다고 하죠. 다섯 군데에서 아무데나 나온다니까. 무작위로. 어떤 상태에서 돌발이 나온다는 그냥, 걸 예감해요. 모르지, 그거는. 다섯 군데에 무슨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시도 걸래. 돌발 위치는 여기 한 번, 첫 번째. 저쪽에 주차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주차하고 나오다 한 번. 좌회전하고 나서 한 번. 가속구간 끝나고 한 번.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네 개 항목 중 두 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랜덤으로 아무 데나서 나오는 거예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돌발은 말 그대로 내가 운전 중에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급정지. 그런데도 항상 난 정지할 줄 모르니까. 그 정지를 안 그러면 사람 치잖아.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그렇지. 여기에 출발 바뀌면 뭐 하라 그랬죠? 좌측. 그렇지. 그 다음에. 기본 주행 그렇지. 그 다음에. 출발을 하면 안 돼요. 시속 20km. 출발하세요 하면 출발하세요. 삑소리 하면 깜빡이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빨리 꺼야지. 예. 감점 먹으면 안 돼. 돌발.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파란색 떴죠? 그럼 돌발 안 나와. 그럼 엑셀 살짝만. 20 안 넘게. 됐어. 그만. 또 살짝.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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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브레이크에 얹어놓으세요. 발 브레이크에! 엑셀 너무 많이 밟지만 20 넘으면 감점이니까. 시계 봐야지, 시계. 출발. 딴 데 보고 있지 말고. 멈추면 시계 보세요, 시계. 3초. 예. 브레이크 세이지, 브레이크 세이지. 빠르잖아. 더 써, 더 써. 내리막 차 속도가 빨라지니까 위험해요. 브레이크 잘 쓰세요.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겁먹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브레이크 잘 쓰면 돼요, 브레이크. 자전거도 브레이크 잘 써야지. 브레이크 못 쓰면 그냥 처박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신호등 잘 보고 통과해야 되겠죠. 돌발 나올 수 있어. 돌발 나올 수 있어. 돌발 나올 수 있어. 브레이크 있어야지. 속도 줄이고 더 줄여. 돌발. 그거 주차. 이제 돌발 안 나와 이제. 들어가면 멈췄다 핸들 푸세요. 움직이면서 풀지 말고. 움직여서 푸니까 힘든 거야. 자, 여기서 정지, 정지. 그리고 이제 풀어, 이제 핸들. 그리고 맞춤 편하잖아. 빨리 돌려. 됐어. 9번.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춤 편하잖아. 9번. 응. 얼른 합시다. 응. 알겠죠? 멈춰서 풀면 쉽잖아. 왜 자꾸 움직이면서 풀어. 그렇지. 좋다. 자, 왼쪽 어깨 보고, 빨리. 제발 좀 브레이크 써요. 응? 응. 어딜 돌려, 그쪽으로. 또 오른쪽. 맞아, 글자 하나. 집중! 하나. 말을 안 하면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말 안 하고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돌려, 빨리빨리. 시간 없어. 기어! 그렇지. 핸들 똑바로. 밑으로 왔지. 자꾸 위로 올려, 글자를. 밑으로 두 번이라니까. 확인되었습니다. 정지, 차 보내고, 차 보내고. 아직 올리면 안 돼. 두 번 차선 앞에 안 보이면. 바로 엑셀로 가 있고. 줄여. 핸들을 너무 크게 움직이지 마. 무서워라. 핸들 누가 이렇게 콱콱 이렇게 움직여요. 큰일 날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살짝 살짝만 움직여야지. 손에 힘을 빼, 팔에. 큰일 나, 큰일 나. 사고 나요. 옆에 쳐박아. 어디. 바로 켜. 핸들이 풀리면 바로 켜. 핸들 너무 많이 움직인다니까, 다시 켜. 핸들이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는 거,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알겠죠? 이게 아니야. 우측 앞발 켜고. 큰일 나요, 이거 사고 나, 차가. 왼쪽 보고 돌려. 절대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핸들. 사고나 사고나 도로증 나가면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브레이크 중립 자동 변속기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핸들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팍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팍 해야 돼. 내가 핸들을 이렇게 하면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서 천천히 맞추는 거지 휙휙 이거 아니라고. 큰일 나요, 큰일 나. 알겠죠? 나 진짜 이제 아무 말 안 해. 합격하세요, 이제. 본인 다쳐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우측, 오른쪽. 왼쪽, 좌측, 왼쪽.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자, 화이팅! 어? 브레이크 써? 응. 그렇지. 쏠린다, 저, 쏠린다, 저. 저쪽 쏠리면 안 돼, 항상. 그렇지. 핸들! 빨리! 그렇지. 이제 좌우 맞추면서 들어가는 거.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왼쪽 어깨. 그렇지. 브레이크 써, 브레이크 써. 브레이크 쓰면 되잖아. 그다음. 오른쪽. 아, 진짜 오른쪽. 아니 반바퀴만. 반바퀴야. 까먹으면 안 돼. 오른쪽 반. 오른쪽으로 반. 여기는 오른쪽 반. 아니지, 핸들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다. 다, 그렇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른쪽 반바퀴 왼쪽 다. 오른쪽 반바퀴 왼쪽 다. 오른쪽 반바퀴 왼쪽 다. 오른쪽 반바퀴 왼쪽 다. 까먹지 마세요. 큰일 나. 바퀴 원위치 해야지, 바퀴 이거 원위치. 원위치 해줘야지. 글자 빨리 두 번. 됐어, 됐어, 오케이. 아, 큰일 났네. 공식을 완벽히 못 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갑시다. 삑 했잖아. 이거 내려야지, 언니.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같은데.
주차가 문제네. 자, 잠시 정지. 정지. 버스 가고. 위험하니까. 됐어요? 출발. 핸들 너무 탁탁 이렇게 하지 마요. 위험해. 바퀴가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뒤에 탁 꺾잖아. 힘을 빼. 이렇게. 줄여. 더 줄여. 떼. 그렇지. 이렇게 핸들 움직이라고. 핸들 거의 안 움직이잖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 손에 힘을 좀 빼요. 알겠죠? 여기 힘이 너무 좋아. 힘을 좀 덜 줘봐봐. 뭐하러 핸들 꽉 잡어. 핸들 꽉 잡는다고 사는 것도 아닌데. 브레이크를 잘 써야지. 너무 팍 돌리잖아. 천천히 돌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천천히 돌려야 된다고. 뭐 이렇게 팍팍 돌려. 핸들이 꽉 잡는다고 사는 거 아니야. 우측 깜빡이. 브레이크를 잘 쓰면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핸들 잘못 쓰면 사람 죽어. 깜빡이 건들지 말고 끄면 안 돼요. 자, 왼쪽 보면서. 축하합니다. 브레이크 살살 쓰면서 또 팍 돌립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 조금만 더 앞으로.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스탑.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 쭉 들어가면 어디로 어떻게 쭉 들어가서 왼쪽 어깨 노란선 맞추고 어느 쪽? 네, 이거는 오른쪽. 그 커브는 오른쪽으로 완전 기어였어요. 오른쪽 반바퀴. 네, 그다음 글자 위로 반바퀴. 사선 맞추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전부 다. 왼쪽으로 한 바퀴. 아, 전부 다 왼쪽 전부 다 돌려야지. 아니, 제일 처음에 그 지가. 처음에 아니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반바퀴지. 아니, 여기 꺾을 때 말고 들어가서. 아,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반바퀴. 아, 오른쪽으로 반바퀴. 자, 들어가서 어디?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누가? 반바퀴. 들어가서 주차 들어가서. 네. 오른쪽으로 반바퀴. 오른쪽으로 반바퀴. 그다음 후진 넣고 왼쪽으로 다 돌리기. 왼쪽으로 다 돌리기. 까먹지 마세요. 그거 지금 오른쪽으로 반바퀴 왼쪽으로 다. 그렇죠. 지금 그거 자꾸 까먹잖아. 맞아요. 그 까먹지 말라고. 됐죠? 혼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반바퀴 왼쪽으로 전부 다. 오른쪽으로 반바퀴 왼쪽으로 전부 다. 오케이? 지시와 다른 나 이제 진짜 말 안 해. 감점될 수 있으니 합격하세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 안 해. 이제는 틀려도 놔둘 거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돌고 나서 갈 때 초록불이면 가다가 빨간불 바뀌어. 그러니까 밟을 필요가 없어. 신호등이 10초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해주면 좋겠죠. 발은 브레이크에. 주차 화이팅! 화이팅! 아유, 잠깐만.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멈춰서 핸들 풀어라니까. 오른쪽으로. 왜? 오른쪽으로 반바퀴. 탈선 감점입니다. 쳐박았잖아 앞에. 맞춰서. 봐봐, 내려서 봐봐 잠깐. 봐봐. 봐봐.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내가 멈춰서 핸들 풀고 들어오라 했잖아. 똑바로 못 들어오면 이거 맞다 해서 안 맞다 그랬어요. 똑바로 못 들어오면. 아까 그 얘기 했잖아. 똑바로 못 들어오면 이거 사선 안 맞다고. 똑바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일스 떨어지는 거야.
빨간불 들어왔죠? 그럼 다음 신호 이제 파란불 가려면 좀 가는 게 낫게.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 오! 속도 20 넘는다. 아, 감점이잖아. 감점이. 아! 그렇게 막 밟지 말라니까. 감점 먹었잖아. 속도 2반. 살짝 밟아야지, 이렇게. 가야죠. 자, 주차하고 있잖아. 일로, 뭐, 안 되잖아. 가야지. 주차하고 있잖아. 여기 왜 봐? 앞을 봐야지. 주차하고 있잖아. 자, 여기 사세요. 안 돼. 돌아. 그러니까 브레이크 안 쓰니까. 브레이크 안 쓰잖아. 브레이크 써야 되는데.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This is Sparta! 이 발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한번 쓰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거 안 써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살짝 써주라고, 이렇게. 살짝 써주라고. 또 지나가버렸어. 브레이크를 안 쓰니까 하는 거야. 브레이크 쓰면 되는데. 여기로 갈까요? 예? 여기밖에 없어. 이거 안 하면 실격이야. 예. 난감하네. 바퀴를 원위치 해줘야죠. 왼쪽이라 내가 했죠, 왼쪽이라고. 근데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오른쪽이. 디노세요? 디노라고, 디노. 앞으로 가요. 탈선 감점입니다. 스탑. 왼쪽으로 다 돌려야죠, 후진 넣고. 왜 그걸 반대로 돌려요? 뭘 시험 못 봐. 지금 이거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후진 넣어요.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야 돼. 이게 지금 헷갈려 버리는데 어떻게 주차를 해. 스탑. 확인되었습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험 보셔가지고 잘 안 되면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 공투 같은 데 가서 기어를 중립, 자동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볼 수 있겠어요?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이거는 금방 들어갈 땐 오른쪽 완전 다 돌리고 왼쪽 다 돌리고 가다가 스톱해서 스톱한 다음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없는 거야. 스톱한 다음에 이거 반 아니 들어가면 오른쪽 우측으로 반바퀴 가고 후진 넣고 왼쪽으로 다 돌려 들어가야죠. 들어가가지고 정지하고 핸들 들어가다가
이 지가 코스는 여기 이렇게 들어갈 이거 다 돌리잖아요. 이 전반 네, 맞추고. 그렇지. 다 돌리지. 돌리고 네. 그다음 조금 가다가 세고 원위치하고 핸들. 원위치 원위치하면 다 돌려야지. 아니지. 글자 두 번이지 원위치. 아 글자 두 번. 네. 글자 두 번 하고 그다음 들어간. 지문 찍고 시험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파이팅!